지금부터 2018학년도 후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교육대학원 부원장 박종훈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위해 정태구 교육대학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수여자를 보고하겠습니다. 전공별로 가정교육 전공 3명, 간호교육 전공 5명, 교육정보 전공 1명,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 8명, 국어 교육 전공 26명, 기업 교육 전공 19명, 도덕 윤리 교육 5명, 미술 교육 전공 12명, 상담 심리 교육 전공 15명, 생물 교육 전공 14명, 수학 교육 전공 22명, 역사 교육 전공 5명, 영어 교육 전공 8명, 영재 교육 1명, 영재 및 특수 교육 전공 3명, 유아 교육 전공 5명, 일반 사회 교육 전공 6명, 일어교육전공 6명, 체육교육전공 13명, 컴퓨터교육전공 9명, 평생교육전공 12명, 한국어교육전공 10명, 한문교육 2명, 이상 총 210명입니다. 대표는 상담심리교육전공 홍영건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장님께서 석사학위 수여를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상담심리교육 홍영건. 위 사람은 자유정리진리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교육대학원장 정태구.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우수 졸업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장상 수상자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교육전공 남경원.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상장, 일반사회교육전공 남경원.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를 포상함.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네, 다음은 공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학생의 임원에게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교육전공 임미듬, 한국어교육전공 류대영,
류대형. 공로상 수학교육 전공 임미듬. 위 사람은 본 대학원 학생의 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크므로 이 상패를 수여함.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정태국. 공로상 한국어 교육 전공 류대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 논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논문상 수상자는 석사학위 논문 119편 중에서 우수 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논문상 가정교육 전공 정장다원. 논문 제목 2015 기정 중학교 기술 가정 의복관리 단원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위 사람은 2019학년도 제1학기 본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중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수여함.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정태구. 기업교육 전공 고남선. 논문 제목 기업 HRD 담당자의 목표 지향성과 학습 민첨성의 관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아교육 전공 최민정. 유아의 놀이성과 기본 생활 습관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평생교육 전공 이광우. 논문 제목 H기업 PC기반 e-러닝과 모바일 러닝에 따른 학습 참여 동기 및 학습 전이 차이 분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담 심리 교육 전공 현종갑. 논문 제목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미혼 남녀가 보고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역사교육 전공 박영원. 논문 제목 한국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의 장소성과 문화적 기억 재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미술교육 전공 김다인. 논문 제목 조선 후기 화원 제도 연구를 통한 미술교육의 정체성 모색.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체육교육 전공 오수경. 논문 제목 국산 브랜드 배드민턴 웨어 제품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및 재구매 의사에 관한 연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간호교육 전공 배보경. 논문 제목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 경향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생물교육 전공 박태양. 논문 제목 용어의 어원을 통한 교육 방법 및 학습 효율성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 1 중심으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 전공별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각 전공에서 성적이 최우수상자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발합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한 분씩 차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가정교육 전공 장다원.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패를 수여함.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정태구.
간호교육 전공 김승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 전소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국어교육 전공 권남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업교육 전공 김아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도덕윤리교육 전공 오가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미술교육 전공 이승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담심리교육 전공 최민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생물교육 전공 변성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역사교육 전공 박정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영어교육 전공 구윤정.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영재 및 특수교육 전공 조수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아교육 전공 성안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전공 이태웅.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일어교육 전공 우미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체육교육 전공 김희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 이보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 최우수상 불참자에 대한 상패는 학위기 배부 시 함께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전공별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각 전공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수상 수상자로 선발합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전공 주혜림. 우수상. 위 사람은 본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를 수여함. 2019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정태구. 국어교육 전공 이수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국어교육 전공 이현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국어교육 전공
김도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업 교육 전공 이나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업 교육 전공 김민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업교육전공 허호영.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미술교육전공 차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담심리교육전공 현종갑.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상담 심리 교육 전공 홍석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생물 교육 전공 이다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학교육 전공 홍성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학교육 전공 윤형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학교육 전공 장경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영어교육 전공 임기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체육교육 전공 윤현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체육교육 전공 민광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컴퓨터교육 전공 정다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평생교육 전공 이광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 김수경.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 우수상 수상 불참자에 대한 상장은 학위 배부 시 함께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을 마치고 정태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 원장님의 학위 수여 식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 원장, 사범대학장과 같이 겸하고 있는 정태구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석사학위 취득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저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 뭔가 여러분들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뭔가 그때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말로 적기보다는 PPT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PPT로 뭐 축사를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병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뭐 살아가야 할 인생, 삶이라 생각하시고 그 병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은 좀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저는 아직 머리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마요네즈 병이라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병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석사학위, 여러분의 석사학위를 받으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병이 채울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서 한번 이런 뭐 공을 넣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좀 저약돌도 한번 넣어볼 수 있고 또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어떤 좀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후에 즐길 수 있는 커피 두 잔도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병은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래 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한정된 그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집어넣고 싶어요. 이 안에 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막 집어넣으면 다 안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점심 식사 후에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라떼 같은 잔들이 있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넣고 이거를 넣고 이걸 넣고 하면 얘가 거의 안 들어가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공을 먼저 여기다 넣으면요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 틈에 조그만 얘보다는 적은 도약들을 집어넣으면 또 공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게.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또 그 틈 사이에 또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는 커피를 넣으면 모래 틈 사이에도 얼마든지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적에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신 석사학위, 결혼, 취직, 임용고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뭐 옷을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들을 그 다음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커피를 넣으면 당연히 두 잔 들어갑니다. 여기 있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커피를 하면서 인생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는 의미의 커피 두 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병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꽉 차게 들어가 있기를 굉장히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병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네, 원장님의 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대학원 석사 교우회장이신 김덕천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육대학원 교우의 김덕천 회장입니다. 이번에 석사과정에 졸업하시는 분이 모두 210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여식에 정태구 원장님과 여러 교수님 또 학부모님들을 같이 모신 가운데서 교육대학원 교우들을 대표해서 제가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주체로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생각과 도전정신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훌륭하게 과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올해로 개원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육대학원은 교육의 불모지였던 시대의 개원에서 교육 전문적 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전인적 품성을 가르쳤던 품격 높은 교육 전문 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금까지 각계 각층에서 활동 중인 1만 천여 명의 교육 리더를 동문으로 배출한 전국 최고의 교육대학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육 분야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 교수진으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석사 과정을 통해 얻은 폭넓은 전문 지식과 최상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말에 패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헤어짐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석사과정에 입문한 후배들을 앞에서 끌어주실 기분 좋은 책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앞서 졸업한 선배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고려대학교만의 그 끈끈한 선후배들 간의 긍정적 응집력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의 동반자이며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학원 교회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끼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